뭐 때문에 죽었느냐 나 그랬어요. 응? 왜 죽었어? 시간까지 좀 그 생각 들어가는 것은 제 타자다. 놀랍고 슬프면서도 예측한 거라고는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인간적으로 또 자기 예술로서 몹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갈 바에야 그 솜씨 좋든 그 오른쪽 손목이나 떼놓고 가지. 소리 하는 말 아주 일품이었었다고요. 그러니까 한 그때 죽지 않고 한 5년만 더 쳤으면은 아마 전무후무한 꽹과리 앞에 자리가 되었을 거야. 근데 막 그때 이거 관련은 찬란한데 죽었어요. 1986년 5월 3일 신문은 한 사람의 낯선 죽음을 알리고 있다. 국립국악원 상수의 김용배. 그의 죽음 앞에 붙여진 신들린 쇠잡이, 꽹과리 명수라는 색다른 수식어가 눈길을 끈다. 신들린 쇠잡이, 꽹과리의 명수, 남사당의 마지막 후예라고 불렸다는 김영배. 그의 마지막 주소지였던 개포동 독신자 아파트. 여기 옛날에 사실 한 3년 전에 여기 저기 살았다는 김영배 씨를 아십니까? 예, 그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그래서 내가 들어왔을 적에는 그분 이미 나가신 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런 분이신지는 모르고. 네. 꽹과리 아마 대가라 그러지 아마? 그렇게는 알고 있어요. 그 후로도 혹시 뭐 찾아오신, 그 이때 찾아오신 분들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찾아오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4년의 시간이 흐른 뒤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그의 흔적은 꽤 유명했던 사람, 꽹과리의 대가라고 하더라는 관리인의 어렴풋한 기억 속에 남아있는 두 마디뿐이었다. 그는 왜 서둘러 이방을 떠나야 했을까? 그 신문을 보는 순간 제가 느끼는 것은 아차, 이건 김용배는 내가 죽였구나 하는 그런 그 감정이 저도 모르게 들었었죠. 근데 이제 그 전에 만나면서 대화 속에서 또 이렇게 만남 중에서 느끼는 것이 어떤 그 알 수 없는 저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어두운 그림자를 느끼면서 아, 어떤 타협할 수 없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방황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선을 빨리 넘어야만이 여기서 어떤 그 새로운 발전도 기약할 수가 있고 나름대로 어떤 그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는데 만약에서 좌절돼 버리게 되면은 그게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니겠는가. 세월의 흐름 속에 그저 스쳐가버린 어쩌면 내 저 우리 기억 속에 자리하지도 못했었던 한 예인의 죽음. 타협할 수 없는 부분에서 많은 갈등을 겪었다는 그 죽음의 언저리에서 그가 걸어온 세계의 어두운 그림자를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국립국악원은 김용배가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타악부 수석주자로 꽹과리를 잡았던 곳이다.
그가 떠나고 난 빈자리엔 살아생전 그가 그랬듯이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 심령난 색가락이 채워지고 있다. 한번 색가락이 울리고 가면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듯이 이들 속에서 이미 김영배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다. 자기 음악이 아닌 세계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몸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 참 자기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국악원에 몸을 담고 있었지만 음악은 전혀 자기 음악이 아니었었어요. 저도 그러한 그 갈등 때문에 제가 먼저 거기를 그만뒀습니다만은 그러고 나니까 영배가 더욱더 갈등을 느끼는 거죠. 김영배 씨가 죽었을 적에 한가로운 얘기가 많았었어요. 소문이 많았었죠. 무슨 여자 관계라느니 무슨 국악원에서 그를 뭐 잘 대해주지 않았다느니 뭐 이런 여러 얘기 했었는데 그건 다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그 사물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름 붙여서 사물놀이지 옛날엔 사물놀이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그 구라파의 우리 그 스페인이나 이런 데서 그 집시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들은 말하자면 유랑민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남자들이 중심된 건 남사당이라고 그러고 뭐 여자들이 중심된 여사당이라고 그러고 뭐 하는 것처럼 하는데 결국은 기회를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한다고 하는 것 또는 어떤 체제나 그런 그 통제받는 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무원 법에도 다 저쪽을 받아야 되는 거고 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실제로 이제 자신이 그 한 단체를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만들고 보니까 사실 리더로서 그 팀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을 발견한단 말이죠. 자기 음악이 아닌 세계 속의 갈등과 함께 또돌이 요랑 예인의 기질이 배어 있어 한 곳에 머물기가 힘들었다는 사람. 그렇다면 그가 지녀온 음악 세계는 어떤 것인가? 김영배의 그 쇠가락이랄까 그 기예 예능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이후에 아무에게서도 김영배만한 예능을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나이에 고하를 막론하고 김영배가 가지고 있던 그 예능 그런 것을 능가하는 사람을 내 옆에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가 하는 아주 말하자면 예능인으로서의 어떤 그 영감, 그것이 아주 굉장히 그 높은 영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민한 그런 것을. 그래서 그 쇠가락을 치면서 그것은 그 영어로 얘기하면 그 variation이라고 그럴까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 변주라고 그럴까? 그건 영감에 의해서 새로운 그런 가락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건 아주 고수에 올라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나이는 그가 얼마 안 됐지만은 영감적으로 굉장한 그 높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끔 보면 거의 신들린 사람 친단 말이죠.
전무후무한 쇠잡이로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꽹과리를 쳤다는 김영배. 그의 얼굴은 낯설지만 그가 지펴올리는 소리 신명은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가락이다. 김영배, 그가 쳤던 쇠가락은 오랜 옛날부터 우리들 삶 속에 함께 해왔던 풍물가락에서 시작된다. 논두렁에서, 마을 너귀에서, 혹은 난장에서 흥을 돋구던 우리 풍물가락은 금소가 끼인 꽹과리와 징, 가죽아 끼인 장구와 북이 소리의 조화를 이루며 우리 신명을 부추겨 왔다. 꽹과리, 징, 장고, 북 이 네 가지 악기를 사물이라고 하는데 그 각각은 나름대로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꽹과리는 천둥 번개를 의미하고 장고는 빗소리, 북소리는 떠도는 구름, 그리고 징은 바람소리에 견주어왔다. 사물은 가죽과 금속의 절묘한 어울림으로 숨가쁘게 가락을 몰아주었다가는 일시에 풀어주면서 천지 만물, 우주의 조화로움을 다스려준다고 사물을 다루는 이들은 굳게 믿어오고 있다. 1978년 5월 소극장 공간사랑에서는 사물놀이란 새로운 형식의 풍물이 선보여진다. 김덕수, 이광수, 최종실 그리고 김용배 이들 네 명의 젊은이들이 치고 나온 가락은 사물에 담긴 의미 그대로 마치 천둥 번개, 바람, 비, 구름처럼 당시 우리 문학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일단 사물놀이에게 큰 공로를 하나 줘야 합니다. 그 누구라면 사물놀이도 음악이다. 이게 참 말이 이상해집니다만 사물놀이가 하는 여러 가지 그 풍물들도 음악이라는 어떤 인식을 풍물에 대한 가치를 격상시켜준 그런 큰 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너무 소위 풍물놀이에 대한 관심들이 없다 보니까 풍물에 대한 관심이 희박하다 보니까 사물놀이가 그 치고 나온 그 아주 그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 박력과 그 열성과 모든 거에 그저 엊그저께까지 풍물 이른바 농악은 음악이 아니라고 그랬던 분들이 어느 사이에 전부 얼굴을 달리하고 나왔습니다. 그저 뭐 신문, 방송, 텔레비전 할 거 없이 아 우리 농악이 대단한 거다 이렇게 인식시켜준 데는 사물놀이 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젊은 박력으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왔습니다. 풍물이 점차 우리들 곁을 사라져갈 무렵 그 바닥에 발을 들여놓고 풍물 한 자락을 움켜쥐고 험한 세월을 이용하기도 살아남았던 이들 네 사람. 모습은 비록 새로운 것이었지만 그들이 치고 나온 팔도가락은 귀에 익숙한 소리로 쉽게 우리들 신명을 들뜨게 했다. 오늘날 세계 타악 연주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치로까지 자리를 차지하게 된 사물놀이. 그것은 실로 우리 민속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쾌거였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그 한쪽 구석엔 이 땅 구석구석을 떠돌던 유랑 예인 집단 남사당 사무실이 있다. 김덕수,
이강수, 종실이, 그 김용배라고 있었어요. 다 우리 천수 장학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독립을 해봐라 해서 현판 걸고 다 할 때 우리가 가서 남자랑 노인애들이 다 가서 협조해 줬습니다. 협조해 줬는데 그때 사물놀이로 지금 특수 개들 사물놀이 하는 것이 예, 전라도 가락, 충청도 가락, 경상도 가락, 강원도 가락, 뭐 충청도 가락, 전부 다 경기도 가락 다 하는데 그거는 다양하고 원순수한 가락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경상도에서는 경상도 가락을, 전라도에서는 전라도 가락을, 충청도에서는 충청도 가락을 제대로 쳐내야만 했던 남사당패의 생활 속에서 오늘날 팔도 가락에 고루능한 사물놀이패가 생겨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지금 마포 사물놀이도 용배가 살았더라면 더 번성해졌을는지 모르죠. 그러나 용배라는 참 그 애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남사당에 복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애가 천재예요. 초창기 사물놀이패에서 상세 노릇을 했던 김용배. 그는 중년부형문화재 3호로 지정되어 지금은 국가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남사당 남운형 행중에 있었다. 이곳에서 그는 이미 고인이 된 입당의 마지막 남사당 꼭두새 남운형 옹을 양부로 모시고 행중을 따라 부평초처럼 떠돌며 기회를 익혔다. 남사당이 했던 그 여러 가지 놀이들을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 서민 취향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가장 밑바닥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놀았던 놀이 집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또는 고급 취향이라든가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술 취향 급적보다는 실제 생활하는 가장 밑바닥 사람들과 호흡을 함께했던 그러면서 애환을 나누었던 그런 집단이죠. 또 하나 남사당에 대해서 요즘 이제 그 아주 그 옛날에 그 대단했던 집단이다. 그건 사실입니다. 해로 해로 한 곳에 머물 수 없었던 천민 집단 남사당 패들은 그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대략 조선 전 말엽에 생겨난 집단으로 보인다. 임진정의 7년간의 외란과 청나라의 침공 후 지배 계급의 부패와 함께 사회가 극도로 혼란해지자 반농, 반예인이었던 서민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기회를 팔아 생계를 꾸려가는 유랑패들로 변모하게 된다. 당시에는 남사당뿐만 아니라 공마단과 흡사한 고개를 보여주던 솥대전 패와 함께 굿중패, 광대패, 여사당패 등 많은 유랑예인 집단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을 전해주는 문헌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천민 집단의 삶의 모습에 인색했던 식자층의 배려가 없었던 탓이었을 것이다. 그나마 남사당의 모습은 최근에까지 이어져 왔다. 남사당 패거리는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떠돌아다니며 기회를 팔았다. 뿐만 아니라 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여섯 가지 기회. 대접을 돌리는 번화, 공중에서 외주를 타는 줄타기 얼음, 잘 넘으면 살판이요 못 넘으면 죽을 판이라는 땅제조 살판, 꼭두각시 노름, 털미, 탈춤, 덧배기 등으로 판을 벌이며 이 마을 저 마을로 흘러다녔다. 하늘을 지붕 삼고 산자락을 베개 삼아 떠돌아다니다가 행중이 흩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고향을 찾을 수 있었던 이들 유랑예인들의 서러운 삶들.
청주시 내덕동에는 김용배의 어머니와 동생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는 서울 그 저 그 사람이 누구더라? 남사단에 있던 사람인데요. 남사단 이제 배들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성은 잊어먹었네. 그 사람이 누군지 정신가 봐.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그냥 데리고 와서 가르치고 그랬나 봐요. 마음이 어디 편안해요? 어린 걸 보내놓고 오면 이제 그때서 이제 마음을 텅 놓고 또 며칠 쉬었다가 또 가고 고생도 많이 했어요. 걔가 입 하나 덜기 위해 6살 난 어린 자식을 떠돌이 패거리에 딸려 보내야만 했던 어머니의 아픈 심정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하다. 많이 받을 때라서 참 고생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지가 참 어떤 때는 그 단원에서 그 모두 책임자들이 돈으로 줘버릴 돈이 없으면은 그 금립땡김치로 무한 쌀이라도 지어서 보내고 그럼 그 쌀 지고 오면은 참 내 마음이 가슴이 아파요. 저 어린 것이 제 동기관들이 엄마 먹고 살으라고 저렇게 고생을 하고 오는구나. 그걸 다 어떻게 말을 해요. 기가 막히지. 지금도 아주요. 하루도 잊어먹는 날이 없어요. 잊을래 잊었었어요. 한참 날 때. 철들기 전부터 가족을 떠나 유랑예인 집단에 발을 들여놓은 김영배. 그가 처음 풍물판에 발을 들여놓았을 무렵엔 이미 남사당은 그 본래의 모습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부분 사찰에 적을 두고 전국을 떠돌며 시주를 걷던 절권리패의 모습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가지다 보면 가기 싫다고 할 때도 있고 갈라라면 이제 나는 그 이제 형도 돈 주는 재미에 뭐 어렸을 때니까 또 형 마중 나아간다고 이제 마을까지 따라간다고 감히 뭐 기합도 없죠. 뭐 생죽 따라다니는 거니까 두 달만 해도 뭐 반년만 해도 뭐 1년만 해도 행중을 따라 한번 유랑길을 떠나면 서너 달은 예사고 1년 남짓을 가족들을 떠나 이리저리 흘러다녀야 했던 그의 어린 시절. 어쩌면 훗날 그가 유별나게 색깔하게 집착했던 것도 이런 유년의 기억 속에 새겨져 있는 유랑 예인의 기질. 바로 그것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1930년대 민속학자 이능환 조선 해워화사라는 책에서 사당패에 대해 쓰고 있는데 그는 경기도 안성굴에 있는 청룡사가 사당패의 본원지라고 말한다. 김영배가 어린 시절부터 짊어지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떠돌이 예인들의 생리. 어쩌면 사당패의 본원지라고 하는 안성에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취재진은 안성으로 향했다. 안녕을 지를 못하리라 안성 청룡 방도기 속 만들어도 돈 나온다 안성 청룡 방도기 치만 만들어도 돈 나온다 얼씨구 좋구나 지와자준네 아닌구 지른 못하리라. 경기도 안성군 서운면 청룡리. 이곳 살았던 유명한 사당패 바우덕이에 관한 노래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이 마을은 한 겨울이나 장마철에는 떠돌던 사당패들이 철새처럼 청룡사 주변에 모여들었다고 한다. 성인은 남사당 풍물 가락이 살아 울리고 있었다. 작년 89년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남사당 풍물을 들고 나와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차지했던 이들. 어제와 이어지면서도 오늘이 늘 새롭듯이 이들이 울리는 가락은 옛 가락이면서도 여전히 흥겹기만 하다. 120여 년 전 이곳에 살았다는 사당패 파우더기의 얘기는 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끊임없는 화제거리로 생생하게 전해져 내려온다. 사실은 126년 전에 바위대기라는 사람인데 이제 바구위대기거든. 바구위대기인데 지금 뭐 자식도 없고 그 뭐 요새는 텔레비에서 뭐 KBS에서 했다던가 뭐 자식 있는 것도 하고 했다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고 아무도 없어. 그냥 그렇게 떠들이 댕기면서 저기 얻어먹고 댕기는 거지. 남사당패라는 거는 전부가 그냥 그런 거나 두들고 댕기면 얻어먹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일상을 맞추고서 그냥 그 고시리 남자는 따로 떨어져 나가고 그 무덤만 여기 있는데 무덤도 지금 다 그냥 아주 민폐가 되어버렸어요. 행중을 따라 떠돌다가 죽게 되면 죽은 그 자리가 자신의 무덤일 수밖에 없었던 이들. 아무도 돌보는 이 없이 버려져 있었을 사당패의 파우더기의 면은 이제는 봉분조차 무너져 흔적이 없고 나이 지긋한 이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나 남아있을 뿐이다. 어쩌면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김영배가 울려주었던 쇳가락은 이렇게 사라져간 사당패의 그늘을 덮고 있는 것은 아닐까. 청룡사 앞마당에서 한바탕 판노름이 벌어진다. 20여 년 전 이 마을 사당패 파우더기 패들이 뛰고 놀았을 마당 위에서 그들의 기회를 하나씩 재현해내는 안성 남사당의 모습 속에서는 떠돌이 애인 집단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자의 색동 옷을 입고 풍물 가락에 실려 이 마을 저 마을로 떠돌던 유랑기인들. 지금은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지만 그들은 분명히 우리들 삶 속에 함께 자리해왔던 사람들이다.
오랜 수소문 끝에 서울 도봉구 삼양동에 김용배가 건립을 당일 무렵 행중을 이끌며 화준 노릇을 했던 노인 한 분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네,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네. 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복석 어른이 어느 분이시죠? 어디요? 아, 여기 KBS에서 왔는데요. 아니, 김복석 어른 되십니까? 예. 아니, 저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남서방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어르신한테 좀 취재도 좀 하고 말씀도 좀 들을까 해서 찾아왔는데. 남가당? 예. 취재진의 갑작스런 방문에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 그 속에 왠지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은 얘기가 숨어 있을 듯. 그리하러 계십니다. 예, 예. 아, 예. 하지만 방에 들어서는 순간 방구석에 걸려있는 꽹과리는 그가 살아온 내력을 쉽게 짐작해 했다. 9살 먹어서부터 이 그 내가 근립을 한 도중에 내가 데려왔어요. 데리다가 같이 다니면서 사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앞에서 상잔으로 타고 올게 용배가 뭐 당면 이제 그 화두라고 이제 그것도 앞이 당면 보고 그러다가 새를 어떻게 잘 치고 뇌가 빠른지 복구 같은 거 잘 치고 장구 잘 치고 이렇게 해서 아무 제가 아주 이름을 날렸는데 제 죽은 원인을 물었어요. 무슨 때문에 죽었다는 말을 제 어머니도 몰라 어떻게 해서 죽었다는 말을 제 어머니도 걔 죽음을 걔 저 낳기만 낳지 그러나 죽음을 우리만큼 못 잡으니까 걔 마음을 우리는 지금 같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고 자기는 낳기만 했지 9살 먹어서 내보낸 사람이고 낮은 부모보다도 그 속을 더 잘 읽을 수 있었다는 김복섭 노인도 그의 죽음 앞에서는 그저 팔자소관이라며 손을 내저을 뿐이다.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짊어지고 다녔던 풍물가락. 어쩌면 죽음이란 것도 그에게는 그들의 삶 속에 새겨진 한설인 숙명처럼 여겨지는지도 모른다. 네, 하고 나올 적에. 진욱 스님. 그는 김영배가 살아있었을 당시 자신의 내면의 갈등을 비교적 많이 털어놓았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생전의 짧은 인연으로 진욱 스님에 의해 올려진 김영배의 49제. 전수회관에서 그 유고를 받아들이지 안 하려고 했고 또 그래서 그 전수회관에서 연결식 이후에 그렇게 연결식을 치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유고를 한강에 뿌리자고 하는 그 김용배 씨 측근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날 밤 12시가 넘어서 심야에 한강으로 그 유고를 뿌리겠다고 가는 것을 이제 제가 그 연락을 듣고는 가서 그 유고를 갖다 이제 그 뭐랄까 그러니까 그 도저히 내가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 비정함을 느끼게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그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비록 많은 세월 동안을 사귀고 또 가까운 그런 건 아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단 한순간만 어떤 서로 만남 속에서도 영원한 만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김용배 씨를 유고를 모시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으로서 김용배 씨 영혼이나마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49제를 기대하게 됐었습니다. 49제를 올리면서 진욱 스님이 봤다고 하는 김용배 주변 세계의 비정함. 그래서 그는 꽹과리 속에 자신을 깊숙이 묻어버리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임광식 씨. 넥타이에 양복을 걸친 그의 모습과 꽹과리를 치는 손이 그리 썩 잘 어울려 보이진 않는다. 그는 김복섭 노인이 이끄는 건립회에서 어린 김용배와 함께 전국을 떠돌며 성세자비를 한 사람이다. 스스로도 자신이 변한 모습에 낯설어 하기도 하지만 변해버린 세상 속에서 그래도 배운 재간이 재간이니만큼 가르치는 선생의 모습으로 꽹과리를 잡고 있다. 우리가 굳이 따라갈 수 없는 가락을 했더라고요. 하여튼 내가 생각해서는 아마 김용배 지금 현재도 김용배 아마 꽹과리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이걸 용배가 빠르게 알아들라는 거라요. 아, 김 선생 그거 빠지세요. 맞다. 이런 잡곡을 나오는데 옆자같이 지원을 받았지. 그래야 야, 용배 이놈이 참 재주가 있구나. 이제 광수도 알아듣고 덕수도 알아듣고 빨리 알아듣는 놈이 용배라. 막 귀가 장당 귀가 밝더만 야, 막 악보 놓고 안 놓고 육성을라도 이제 빨리 거기 이제 특기가 하나 있대. 아, 네가 결국 내가 알아서 다 바뀌었구나. 그따가 막 가거나 가침도만 이래서 지가 그러면 김선생 가랑 내가 꼭 다 일절 다 배우겠습니다. 야, 지가 천명치 안 받아서. 동해안 별신굿의 푸놀이 장단에 찬 새가락이 빼어남을 알고 김용빈은 자신의 색가락 속에 푸놀이 장단을 채워넣기 위해 5달 남짓을 구판에 악산 노릇을 하면서 동해안을 떠돌기도 했다. 우리 풍물 가락뿐만 아니라 무속 가락까지도 섭렵하려고 했던 사람. 귀를 스쳐가면 형체 없는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릴 소리. 그 속에서 그는 무엇을 찾으려고 했는가? 김용옥 씨는 김용배의 색가락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꽹과리에 관한한 김용배는 신이다. 그의 꽹과리 소리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신적 영역까지 범하고 있다. 한낱한순한 세부치에 불과한 꽹과리를 나무로 두드려 만들어내는 소리로 신의 영역까지 침범했다는 찬사를 받았던 사람. 작은 쇠소리는요, 꽹과리 소리가 쇠소리가 나면 아직 덜 된 거예요. 그거는 확실해요. 내가 치면서 느낀 건데, 뭐 나는 아직까지 칠 수 없지만은 막 물을 잘잘잘잘 흐르듯이 꽹과리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근데 막 거기에 일을 넣을 때였었다고 김용배 씨가요. 그러니까 뒤에 무금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처럼 무금을 확 하고 또 이렇게 개음을 하고 이런 경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무금의 경지가 아닌 그 소리의 그 상태를 변화 이렇게 행으로 자꾸 변화시키는 그런 경지로 가 있는 그 마침 그때였었는데 이 양반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었으면서도 그 속에서 쇳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꽹과리. 때로는 한적한 산사의 풍경 소리처럼 때로는 물 흐르는 소리처럼 들려와야 했던 색가락. 그거 참 예를 들어서 그 무슨 무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아마 신과의 싸움에서 졌다고 생각할 거예요. 뭐 그런 식이었을 거예요. 그 꽹과리가 묘하다고요. 그 사람이 이거 그냥 노쇠를 친 것도 아니고 금쇠를 쳤기 때문에 그 금쇠를 친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 기운이 금쇠를 칠 만큼 굳이 쎄야 돼요. 그래야 금쇠를 칠 수 있는데 개인적인 기운은 아마 딸리지 않았겠는데 분명히 금쇠를 칠 만큼 정신적인 기운이 그렇게
무장되어 있지 못했어요, 김용배 씨가. 신을 부르는 소리라고 일컬어지는 꽹가리. 더구나 금세는 소리가 유난히 맑고 높아 무 속에서도 특별히 키가 센 무당만이 쳤다고 한다. 선생님, 중이 되고 싶어요. 아마 그 네 사람 처음에 만났던 그 이런 바로 그 사물놀이 패에서 떨어져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인간적인 갈등이 하나, 그 다음에는 음악에 있어서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하는 거면 되는가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죠? 하고 정말 근심스럽게 물었던 네 사람 가운데 유일한 하나입니다. 세상은 변했다. 사람의 손으로 며칠씩 풀무지를 해가며 두들기고 나서야 겨우 한두 개씩 만들어내던 꽹가리도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수십, 수백 개씩도 찍어낼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쇠잡이 김용배가 살아온 세계의 변한 모습과도 다를 게 없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꽹가리의 생명이랄 수 있는 소리를 불어넣는 일만큼은 반드시 사람의 손을 거쳐야만 한다. 어쩌면 김용배 그는 우리들 가슴속에 하나씩 새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꽹가리 속에 소리를 입히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결국 이 시대가 김용배를 그런 어떤 그 비극적인 삶의 종말을 갖다가 갖게 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오늘날 그냥 기능인으로서 예술인으로서 어떤 그 가치보다도 기능인으로서 상품화 가치로서 취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말을 쓰면 어떤 그 모멸감이라든가 또 어떤 그 부딪히는 편이 많았었겠죠. 이제 그는 단 한 장의 음반 속에 자신이 집혀 올리던 신명의 한 자락을 담아두고 갔다. 이 땅에 살아왔던 떠돌이 유랑 예인들의 삶을 통해 전해 내려온 예매. 그 마지막 한 자락을 움켜쥐고 색가락을 울리던 사람. 그가 남긴 유품 속에서 발견된 한 장의 편지는 그가 살아온 세계를 얼핏 엿볼 수 있게 한다. 예술은 인간의 가장 승화된 표현입니다. 예술이 밝히는 진실의 세계는 인정을 받기까지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예술은 추한 것을 통해서도 삶을 승화시킵니다.